124페이지 협의의 무권 대리. 네, 시험에 100% 나오는 데입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99.99가 아니고 몇 프로? 100%.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곳에 가서 목숨 걸고 공부하시래요. 책 순서대로 공부할 생각 하지 말고 필요한 데를 빨리 들락날락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다. 지금 대리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무슨 대리가 있고? 응? 유권 대리는 양이 좀 많죠? 네? 근데 무권 대리.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두 문제면 유권 대리 하나, 무권 대리 하나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 그러면 유권 대리는 출발이 어디예요? 4번이죠? 여기 없죠? 근데 무슨 대리는? 무권 대리는 출발이 몇 번이다? 1번. 불확정 무효죠. 네? 근데 을의 약점과 병의 약점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면 적용하면 안 되겠지. 대리인 을 약점과 병 약점이 무슨 법규 위반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권 대리는 을, 병, 약점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단지 갑을 대리권이 없을 때 쓰는 얘기죠. 네. 그럼 을의 약정과 병 약정이 이미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반된 무효라 한다면 표현대리를 쓰면 안 되죠. 네. 표현대리가 되면 다시 또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럼 유권대 출발이 몇 번이고? 1번이고. 무권대리는 몇 번? 1번. 근데 무권대 종류가 몇 가지? 무슨 대리가 있을 수 있고? 표현 대리 반대말, 응? 무슨 대리? 이렇게 제목이 딱 정립이 돼 있어야지 그 다음 출발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내용은 아는데 이게 어디서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맨날 뭐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가 없으니까. 집에 가니까 수납장에 아무것도 없어. 방도 나눠져 있지, 방이 하나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닥에 전부 다 옷들이 드나락거리고 걸어다닐 때 이러고 다녀야 되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 딱 공간이 정립이 돼 있으면 나눠지죠. 그래서 민법 공부는 내용 싸움이 아니고 목차 싸움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는 뭐하고 뭐가 있다? 표현 대리와 협의 무권 대리가 있다. 그럼 무권대리는 1번이지만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가지고 몇 번 된다? 4번. 그럼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본인이 주장하면 말이 안 됩니다. 누구 거다? 상대방. 그럼 이제 우리 공부할 게 이제 무슨 대리예요? 그럼 협의 무권대리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약간 올릴게요. 을을 갖다가. 약간 을을 뭐 한 거 올렸죠? 그럼 보세요. 갑이 누구고요? 본인. 그죠? 을은 뭐가 되고요?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 됩니다. 병은 누가 되고요?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은 권한이 없죠? 무권 대리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을이 미성년자라 한다면 무슨 자? 미성년자. 병이 을한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절대 누구한테 책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을이 행위 뭐다? 행위 뭘까? 행위 능력자일 때 병이 을한테 책임 묻겠죠. 이 책임이 과실 책임일까 무과실 책임일까 한번 물어봅시다. 과실 책임일까 무과실 책임일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무권 대리는 무슨 대리는? 찍어보세요.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일까? 불확정 유효일까? 어디? 이거 뭐가 아니고? 이거죠? 즉 몇 번이 아니고 3번 불확정 위에서 출발하는 취소가 아니고 뭐다? 불확정 무효라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뭐라고?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다, 불확정 유효다. 이 불확정 무효를 또 어떤 날 또 창년을 쳐. 제목 똑같은 말이야.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또 같은데 또 이걸 또 뭐로 생각하고 또 다른 걸 착각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불확정 유효는 뭘까? 똑같은 거예요. 유동적 뭐다? 유효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보겠습니다.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권대리인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슨 책임 찍어? 무과실. 이유는? 그게 판례 태도야. 무권 대리인 책임은 과실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전적인 책임을 제입니다. 그게 판례 태도야. 그러면 이 책임 묻기 전에, 책임 들어가기 전에 갑하고 요 둘 사이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본인이 무슨 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고, 본인이 무슨 거절도 있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네? 무권 대리지만 책임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먼저 뭐 하거나 추인을 한다면 이거 쓸 필요 없잖아. 그죠? 아마도 추인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병이 을 멱살 잡고서 책임 물어야 되겠죠. 이때 을은 반드시 무슨 자여야 된다? 아니, 행위 무능력자한테는 책임 물으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뭐다? 행위 능력자 이해됩니다. 아셨어요? 책임 무슨 책임? 무과시. 그러면 병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병한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한테 인정되는 것이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최고권. 무슨 권? 최고권. 최고. 독촉 한번 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야기예요. 근데 병도 하기 싫을 때 있을까 없을까? 없던 걸로 하자. 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권이 있고, 갑은 추인 거절이 있고, 상대방은 뭐가 있다? 최고 철회권이 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공방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서 들어간다면은 본인이 뭐 한다면? 추인한다면. 그죠? 추인한다면, 자, 보세요. 추인하게 되면 효과. 1번이 몇 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때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유효. 아, 절대 인정 못 한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확정 무효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추인할 때, 추인을 병한테 도달이 돼야지 효력이 생기죠. 근데 추인을 혹시 을한테 할 수는 없지 하면 안 될까? 이게 을이 망나니 아들이야. 무슨 아들? 무권 대리인이 사고 쳤어. 아버지 본인께서 해외여행 갔다 와보니까
망나니 아들이 자기가 대리권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병한테 팔아서 등기까지 다 넘어간 상태야. 그러면 이 아들이 7대 독자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불러서 뭐라는 거야? 그분께 가서 일러라. 내가 뭐 하겠다고? 그래서 추인을 묵건들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는 거죠. 단 도달이 아직 안 됐죠. 그럼 추인을 할 수는 있어도 병한테 도달되기 전까지는 확정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시험에 추인은 반드시 병한테 해야 된다.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묵건들이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쪽에 도달해서 알기 전까지는 확정유를 주장할 수 없죠. 그럼 아직도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또 가다가 PC방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 확정 이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병이 와가지고 철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 확정 무효가 돼버리겠죠. 네. 추인 도달 전 병 철회가 먼저 도달되면 철회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도 하려면 뭐 하기 전에? 철회 도달 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그러니까 본인 추인권과 상대방 철회는 누가 우선한다? 먼저 도달시킨 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추인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지만 도달 전에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따라서 병이 알기 전까지 병은 뭐 할 수도 있다는 것? 철회할 수도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할 때 일부 추인은 허용될까 안 될까? 아니 하려면 몽땅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추인은 안 된다? 일부 추인은 안 된다. 일부 추인은 확정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일부 추인 안 되겠죠. 또 변경한 추인도 된다 안 된다? 상대방이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해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 본인이 이 충격으로 혹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했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의리. 묵건 대리인이 단독 상속하죠. 네? 그럼 묵건 대리인이 토지를 단독 상속하게 되면 자, 아버지 갖고 있던 이 두 가지가 상속받은 거죠. 그럼 본인이 사망했을 때 묵건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을 때 이 을이 병한테 가서 추인 거절을 행사하면 논리가 맞을까 안 맞을까? 추인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상속받는 순간 자기 토지죠. 팔 당시는 아버지 토지지만 불확정 무효 있다가 본인이 묶은 상속하게 되면 이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유효가 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가서 무슨 거절? 추인 거절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우측 가셔서 최고하고 뭐가 있다? 자, 이 최고는 짝퉁의 대표죠. 별,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법률 행위 아닌 것 중에 가장 대표가 바로 최고야. 짝퉁, 준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명품이고 법률행위 아닌 것 중에 법률행위에 가장 근접한 게 짝퉁 뭐다? 준 법률행위. 준 법률행위의 대표가 바로 뭐다? 최고. 그러면 최고 날린 이유는 얘가 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최고 독촉했을 때 아버지가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없는데 최고 던졌는데 갑이 점점점 침묵을 지켰을 때 뭐 지켰을 때? 답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를 결정합니다. 자, 추인
간주로 볼까요? 추인 거절로 간주할까요? 찍어보세요. 확정 유효로 간주할까요? 확정 무효로 간주할까요? 찍으세요. 정답은 추인 아니고 뭐다? 그래서 최고 나오면 머릿속에서 기억하기 최고 해서 시험범위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침묵, 점점점 침묵이 나타나면 우리 시험범위는 예스가 없다는 거. 전부 다 뭐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간주한다? 철회는 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죠? 자, 철회했을 때는 철회권은 선의만 되고요. 알고 산 악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는 선의는 물론 악의도 다 가능합니다. 누구도요? 아, 최고는 어차피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거니까 설령 뭐 했다 할지라도 찔러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막 문제 내는 거예요.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125쪽 2번 계약의 무권 대리 출발은 불확정 무에서 출발합니다. 자, 가로 1번 본인에 대한 효과입니다. 색깔 들어가 볼게요. 유효 무효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가로 열고 무슨 무효? 그럼 아까 오른쪽이죠. 1번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이 계약이 본인 갑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느냐 여부는 본인 취인한의 여부에 달려있다. 자, 추인의 뜻. 자, 끝에 보시면은 두 번째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추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한 장짜리 찾아보세요. 응? 이게 눈에 탁탁 들어오죠.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있죠. 상은 상계, 추는 추인. 이 추인은 1번 추인이죠. 확정무효 2번 추인 아니고 불확정이요 3번 추인 아니죠. 이랬어요? 자, 2번 추인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해진다. 무권 대리인에게 대하여 한 추인은 상대방 그 사실을 뭐요? 안 경우에 하나여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죠. 즉, 추인을 을한테 했는데 을이 병한테 도달하기 전까지는 확정 유효를 뭐 할 수는 없다. 주장할 수 없죠. 거기 알았다는 얘기는 도달이 됐다는 얘기 아닐까? 안 경우라도 있잖아요. 이 말은 뭐가 됐다면? 상대방이 그 도달했다면 그때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합니다. 시험 볼 때 명시적 이해된다 가지고 맞는 지문은 없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자, 판례 1번은 전부 추인해 되지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무권 대리인 직접 상대방 평 또는 그의 승계에서도 모두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인은 본인이 원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을한테 할 수도 있고 병한테 할 수도 있고 병으로 건너간 전득자도 모두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맨 밑에 추인 거절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에 개념 플러스에서 2번에다가 별표하시면 돼요. 자, 글자에서 느껴보세요. 무권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번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본인을 산속했죠. 본인을 단독 상속하는 순간 1번은 4번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할 때는 불확정 무효이지만
지금은 자기 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유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추인 거절을 행사하는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망나니 아들입니다. 무슨 아들이요?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취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 이게 1번 취인이에요? 2번 취인이야? 불확정 무효 1번 취인이죠. 그때부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받은 효과 들어갑니다. 127쪽 가세요. 1. 최고권 들어가자. 무슨 권? 최고권. 자, 이 최고는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고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무권 대리하는 것도 아니죠. 네? 또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죠. 누가 하는 거다? 상대방만 할 수 있습니다. 뭐를 갖다가? 최고. 그래서 최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무권대리한테 누구다? 상대방. 자, 그러면 최고의 상대방은? 누구의 상대방은? 자, 최고의 상대방 무권대리한테 하면 될까 안 될까? 무권대리 하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반드시? 이유가 뭘까? 지금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추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한테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한다? 두 번째,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닙니다.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법조문상에서는 발하지 않은 때. 뭐 하지 않은 때? 딱 추인으로 본다가 아니고 추인 거절로 본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131조가 있죠. 126쪽 왼쪽에 조문 두 개가 있죠. 131조는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 을이 타인,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갑에게 추인여부 확답을 뭐 할 수 있다? 독촉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최고해야 돼요?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다? 본인. 본인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도 있죠?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걸 포장해서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다. 이렇게도 장난칩니다. 다음, 취인 거절한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취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가 들어간 조문은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최고란 말이 또 어디서 나왔었어요? 그거 뭐? 왜 또 불능이야? 그러니까 지체 최고 나왔잖아, 그게. 그러니까 최고 언저리에서 꼭 뭐가 나온다? 폭탄이야, 폭탄. 지체는 이행 여지가 있으니까 독촉하잖아. 최고 나오고 이것도 무권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권대는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최고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연습하는 거야. 아, 최고할 때는 누구한테 하면 안 되고 대리하고 본인한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뭐다? 취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야?
거절로 본다. 이렇게 자꾸 제가 내가 말을 이렇게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스며들어요. 자, 해놓고 이 최고는 거기 127쪽 가시면은 선악불문. 무슨 불문? 악이도 무슨 권이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밑에 이제 철회권 들어갑니다. 철회권은요, 선의만 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요? 요건 없고요. 악의는 안 됩니다. 최고는 선악불문. 철회는 악의는 안 되고 누구만? 선의만. 그래서 이걸 퉁쳐가지고 저는 최악 이렇게 표현해요. 괜히 최고, 선악, 불문, 철회는 선인은 되고 악인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시험장 가서 그때 뭐 했었는데 이게 헷갈려. 그럴 바에 딱 찍어. 최악. 무슨 얘기예요? 최고는 악이도 된다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135조가 나왔네요.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 효과 나옵니다. 135조. 상대방 병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 이 책임이 아까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이유는 무. 그러니까 무 하면 되지 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자,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 을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갑 취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뭐하든지 이행할 책임을 지든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럼 거기서 선택은 상대방이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무슨 자일 때 책임을 적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몰랐고 알 수 없었고 무권 대리는 반드시 무슨 자? 행위 능력자이어야지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색깔 따라 읽어보세요. 맨 밑에 미음. 무권 대리인은 무슨 자일 것? 무권 대리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자,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여기다가 한번 표로 만들어 볼게요. 표.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통째 전부 다 한번 다 해볼게요. 자, 최초에 누가 있었죠? 무권. 대리인이 있었죠? 그죠? 그럼 누구랑 계약한 사람? 네? 계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다? 상대방이죠? 그러면 이 계약의 효과는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 거다? 1, 2, 3, 4 중에서 무슨 상태에 있다? 네? 원으로 치면 몇 번?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었죠. 불확정 이유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이 계약 효과를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네? 자, 상대방께서 이 효과를 원하지 않으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압축해 봅시다. 원하지 않으면 뭘 던질까? 하기 싫어요, 상대방도. 그렇죠. 뭐 한다? 철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한다? 취인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취인 아니고 뭐다? 철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철회를 던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철회. 자, 원한다면 뭘 던져야 됩니까? 최고죠. 그죠? 독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고가 독촉이 누구한테 간 거죠?
이제 본인한테 갔습니다. 공인 누구한테 간 거예요? 본인한테 갔다는 얘기죠. 자, 본인도 첫 번째 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자는 경우도 있다?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원하면 뭐 던지면 돼요? 네, 추인권 던지면 됩니다. 무슨 권? 추인권 가면 1번이 몇 번 된다? 4번. 처음부터 무효, 그때, 아니, 처음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원하지 않으면 뭐 던지면 된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추인하면 몇 번? 거절하면?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다시 이거 하겠다면 안 되지? 또 이거 만들어 놓고 다시 이거 했다면 안 되지? 그건 용서 안 됩니다. 그럼 문제는 최고 했을 때 본인이 점점점 침묵을 지켰다면 침묵이 뭐죠? 네, 답이 없다는 얘기죠.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답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죠. 그러니까 효과를 어떻게 결정해요? 추인 거절로 뭐 한다? 간주한다 이야기죠. 철회하면 몇 번 되는 거고? 2번 됐죠. 그럼 철회했는데 이쪽에서 추인하겠다는 말이 돼 안 돼? 결정됐잖아요. 최고는 얘가 답을 하지 않으면 거절로 간주해서 몇 번 되는 거야? 2번이죠. 머무를 순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런 사례 나타났죠. 네? 추인 거절 나타났잖아요. 이때 상대방께서 웃기지 말아라. 표현들이. 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보세요. 항상 이 앞에 항상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맨날 있다 없다야. 맨날 있다 없다라니까. 그러다가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있다 그러면 돼. 자, 선택하세요.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네, 없다가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도 본인이 추인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께서 바로 일로 갈 수도 있죠. 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바로 일로 가봐야 결국 이건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거 던지지 말고 한번 뭐 해봐서? 최고 하면서 본인의 마음도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최고 하면서 윽박지를 게 아니고, 저도 웬만하면 뭐 하고 싶은데, 철학 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무슨 대리 주장하면, 어차피 소송에서 패소해서, 예? 소송 비용도 물어내시고, 예?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보다는 순수히 뭐 해주는 게 좋다? 추인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상대방한테 위로한 다음에 시간을 준 다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뭐야? 이 말이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계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표현 대리 주장하기 전에는 이걸 이렇게 물결을 치게 되면, 에? 여기다 물결을 치게 되면 바닷물 속 들어가기 전 바닷물 위의 것은 무슨 대리가 되고, 응? 협의는 무슨 대리고, 무권 대리가 되고, 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무슨 대리?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쳐가지고 이 상대방 이름이 최상철이에요. 뭐라고?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뭐라고요?
최상철 이거 뒤집어서 대표. 무슨 대표? 이 긴 그림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떻게 압축해 드릴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뭐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최, 상, 철, 뭐다? 대표. 외롭죠? 여기다 원 그리고 1번 옆에다 이렇게 하면 돼. 다시 봐. 원을 봐. 원 1번 있죠? 1번 옆에 뭐가 있다고? 이거. 아니, 1번 옆에 뭐가 있다고? 방위 표시. 이게 죽을 사자가 아니고 사랑할 사자야. 에? 뭐라고요? 최상철 대표가 있는 거야. 상대방 있고 무슨 권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면 최고 던져서 본인이 모여주면 취내지만 오케이. 거절하거나 침묵을 지키면 그때 무슨 대리? 표현대리 주장에 늦다 늦지 않다. 늦지 않다. 하기 싫으면 뭐 던지면 되고. 이거 가지고 꼭 한 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본인이 추인도 안 하고 에? 두 번째 상대방이 철회하기도 싫고 에? 표현대로도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철회하기 싫고 그렇다고 본인이 또 뭐도 하지 않고 또 모두 인정이 안 돼. 더 이상 인정이 안 돼. 그러면 열받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씩씩거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야.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서 나는 선임이 무과실했고 네가 왜 이런 행위를 했냐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멱살 잡고서 딱 잡았더니 멱살 잡힌 애가 뭐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하면서 뒷주머니에서 주민증 딱 꺼내 보여. 미성년자야. 책임 물어, 못 물어? 못 물어. 못 물어.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갖다가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철에는 선이 악이 불무냐? 악이는 안 되고 선이만 돼. 이건 악이가 안 되고 선이만 되도록 돼 있죠. 찔러보는 거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뭐야? 찔러보는 거니까 이건 뭐야? 선악 묻지 않고 찔러볼 수 있죠. 본인이 취내지면 오케이고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거 주장하면 되죠. 그러면 시험에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본인 짓고 던지면 되잖아요. 본인이 취했는데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한다는 논리가 안 맞지. 본인이 취는 뭐 했을 때? 침묵 지켰을 때 그때 법원에다가 이거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법원 가서 존경하는 판사님 이거 유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입니다. 이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됐다. 판사가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는데 표현대리를 판단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주장하는 것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원 가서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긴다 진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제기할 때 이 당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1번 옆에 뭐가 있어? 그게 뭐다? 최상철 대표.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뭐다? 최상철 대표. 자, 오른손 올리세요. 왼손 올리세요. 해보세요. 이게 민법이야.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있잖아요. 취내면 어디로 가고? 거절하면? 미성년자 있지. 미성년자가 법정 동의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리 갈 수 있잖아. 그걸 법정 대리인이 추후로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 갈 수도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토지를 5천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시가가 500만 원 떨어졌어. 잘 팔았지? 그럼 추인하면 되잖아. 5천만 원 팔았는데 지금 5억이 됐으면, 아니 그건 아니지. 그때는 취소. 그때 추인 거지라는 말은 없어. 뭐라고요? 취소해서 무효 만들어서 도로 돌려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민법은 이거 갖고 노는 거야. 몇 번 몇 번? 1번, 3번만 해결하면 된다고. 이거 가지고 노는 거야. 무권 대리는 여기 놓고 최상철 대표. 이쪽은 뭐야? 능착사가도 하는 거 아니야? 능착사. 미피피 차고 사기 하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이 많겠죠?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는 게 1번하고 몇 번? 3번이 해결하는 목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네, 다음 수업할 때는 제가 50분을 넘지 않도록 할게요. 네? 50분 넘지 않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